맘스품의 USB 넥 워머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뭔가 좀 달라졌죠. 저 여자 오늘 뭔가 빨간 스카프 메고 왔나? 그냥 데일리한 느낌? 해볼게요. 폼 좀 내볼까? 너무 예쁘죠? 맘스품, 정말 엄마의 품처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전원 버튼, 그리고 타이머 버튼, 그리고 중온, 고온, 저온 이렇게 세 가지의 온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오늘 정말 따뜻하다 이런 기분까지 들어서 손발 차신 분들 아니면 주무실 때 콜록콜록 목 감기 잘 걸려요 하시는 분들 정말 다 강추입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호스트 배주연입니다. 오늘은요, 엄마의 품속처럼 정말 따뜻하게 맘스품의 USB 넥 워머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뭔가 좀 달라졌죠. 저 여자 오늘 뭔가 빨간 스카프 메고 왔나? 아닙니다. 바로 USB 넥 워머인데요. 정말 따뜻해요. 요즘 한파다 한파다 하면서 요즘같이 추운 날씨가 너무 없죠. 정말 올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따뜻해서 아 겨울아 가지마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요 체온이 1도씨가 떨어질수록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1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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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질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약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몸도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넥 워머 꼭 하셔야 되는 건데 우리 손발 차신 분들 아니면 주무실 때 콜록콜록 목 감기 잘 걸려요 하시는 분들 정말 다 강추입니다. 자, 너무 쉬워요. 보시면 전원 버튼 그리고 타이머 버튼 그리고 중온, 고온, 저온 이렇게 세 가지의 온도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버튼 딱 꾹 누르시면요 빨간불 들어오죠. 이게 바로 고온이에요. 한 번 더 누르면 중온, 한 번 더 누르면 저온. 고온은 빨간색, 중온은 보라색, 저온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별로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도요, 주무실 때 이거 착용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목 보호해야 되니까. 스카프 따로 두르시지 않으시고 이것만 하시고 주무시면 되는데 1시간, 2시간 타이머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1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지고 2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좋았던 게요. 휴대성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보조배터리 같이 드리는데 저희 아이셀토 홈페이지에서 배터리 용량이나 배터리 종류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같이 드리는데 너무 귀엽죠? 그냥 이렇게 보조배터리에 USB만 딱 꽂아주시면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면서 주머니 같은데 파카 주머니에 들고 다니시면서 따뜻하게 하루 종일 들고 다니시면 돼요. 핫팩 이런 거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온도도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뭔가 상큼상큼하면서 좀 포인트가 되지 않나요? 자, 제가 좀 뽐내볼게요. 뽐 좀 내볼까? 너무 예쁘죠? 만약에 나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면 이 위에 스카프나 목도리 두르시고 가리셔도 되고 아니면 파카, 요즘 이렇게 목까지 올라오는 집업 많으시잖아요. 가리시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오늘 와인 레드 컬러 그리고 실버 그린 컬러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실버 그린은 어떤 옷에도 잘 어울리겠죠? 레드는 뭔가 포인트로 하고 싶으실 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요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맘스품 정말 엄마의 품처럼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극세사로 되어 있어요. 이 몽글몽글 이런 몽글몽글한 느낌이 계속 목에 대고 싶고 얼굴에 대고 싶고 너무 부드럽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퍼를 여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짜잔! 벌써 뜨거워졌어요, 지금. 뜨끈뜨끈해. 면 100%입니다. 안쪽에 면백. 우리 아기들 옷, 우리 아이들 속옷, 우리 여성분들, 남성분들 속옷의 중요 부위에 쓰는 그런 면백. 전체적으로 100% 면을 사용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겉에 커버는 빨면 돼요. 요즘 눈 너무 많이 오죠? 어제도
어쩜 그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지 제가 집에 갈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눈 오면 우리는 아, 다음날 출근 어떻게 하지? 아, 차 막힌다. 집에 가고 싶다. 어우, 찝찝해. 하지만 우리 애기들은요, 엄마, 나눈 오는데 눈싸움하러 나갈래 하면서 뛰쳐나가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 걱정되잖아요. 우리 아이들 목에 살짝 둘러주셔도 우리 아이 눈사람 만드는데 뭐 눈싸움? 1시간, 2시간 해도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요, 안쪽에 보시면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뭔가 몽글몽글 들어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바로 라벤더. 진짜 라벤더를 꽃봉오리를 말려서 안에 건조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향기도, 너무 좋고요. 라벤더 향이 살살살살 풍겨오면서 릴렉스도 되면서 기분도 더 상쾌해지고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안쪽에 이렇게 라벤더로 다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에도 다 소재가요. 철보다 더 강하고 더 가벼운 그런 소재로 해놨기 때문에 목에 걸친다고 해서 무겁거나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그런 신소재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는데요. 그 식당에 주차 요원분께서 항상 한시도 빼놓지 않고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넥 워머를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따뜻했을까. 이거 하나면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같이 추운 날씨에 어쩔 수 없이 뭐 건설업이나 일하시는 분들 너무 좋고요. 저는 이게 운전할 때 좋더라고요. 운전할 때, 아, 솔직히 춥지만 건조하니까 히터 틀긴 좀 꺼려지고, 그렇다고 너무 추워요. 운전할 때 손끝, 발끝, 이런 목쪽 너무 춥죠? 시리죠? 운전할 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맵니다. 앞쪽에. 이 전체 라인에 발열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따뜻하거든요. 운전할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운전해요. 너무 따뜻해서 히터 따로 틀 필요 없고요. 핸들 따뜻하게 하는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아, 너무 따뜻해서 포근포근하다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색상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 그린색 하고 있는데 레드랑은 또 다른 느낌이죠. 뭔가 그냥 데일리한 느낌?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여기에 회색 스카프나 아니면 목도리 하나 더 착용을 하셔도 좋고요. 착용도 너무 편합니다. 앞쪽에 벨크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벨크로만 살짝 딱 해주면 내목 사이즈에 맞게 여기까지 지금 벨크로가 나와 있죠. 사이즈 조절 다 가능해요. 우리 아기들은 목이 또 얇잖아요. 더 해서 더 채워주시면 됩니다. 뭔가 되게 상큼상큼하면서 제가 지금 그냥 이렇게 얇은 셔츠 하나만 입고 있는데도 어우, 등줄기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고요. 온도가 확 올라간 게 느껴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체온이 3도씨나 올라갑니다. 아니, 솔직히 체감온도 3도면 굉장히 큰거 아시죠? 우리 체감온도가 1도만 낮아져도, 와, 오늘 왜 이렇게 추워? 2도만 낮아져도, 와, 진짜 밖에 나가기 너무 싫다. 이런 생각 딱 들거든요. 근데 체감온도가 3도씨나 훌쩍 올라가니까, 아, 오늘 정말 따뜻하다. 이런 기분까지 들면서 저는 가끔씩 목이 따뜻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옷 안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고 막 다녀요. 그럼 배까지 따뜻하면서, 아, 정말 이거 하나면 전기장판, 핫팩 필요 없고요. 올겨울 그냥 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 원단은 또 어찌나 이렇게 부드러운지. 그, 왜, 우리 이불, 극세사 아시죠? 그 극세사 소재예요. 아래쪽으로 내렸을 때, 이 색깔 변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몽글몽글. 아우, 정말 부드럽소. 정말 애기들 그 배냇머리 만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애기들 배냇머리 만지면 쑥, 손가락이 그냥 쑥,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거예요.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 목에 조금만 까끌거리면 하기 힘들거든요. 우리 겨울에 추우니까 니트 아니면 목폴라티. 아, 조금만 까슬까슬거려도 아, 그옷 다음부터 안 입게 되고 옷장에 박아놓게 되고 아, 저 까끌까끌한 옷안 입어. 이렇게 하게 되는데 목은요 굉장히 민감한 피부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죠? 이렇게 부드럽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올겨울 너무 춥죠?
앞으로 더 추워질 텐데 워머 하나로 올겨울 따뜻하게 나보세요. 고맙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2 스마트 호스트 정유주입니다. 아이셀2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셀2 스마트 호스트 최유주입니다. 아이셀2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